연결이 안 되니 왜 지금 몽한수교 30주년을 맞이한 회고와 전망 국제학술회에 오늘 제가 이렇게 참석해서 축사를 하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 국제학술회에 참석하신 모든 학자분들, 교수님들, 학생들, 연구원들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올해 몽환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로서 앞으로의 양국 간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계기로 삼아 더욱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글로벌에 봤을 때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협력을 통한 신시장 개척 및 지원 인프라 구축을 필요성을 증대시켜야 합니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 정책,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 신동방 정책 등의 북방 경제 주요국의 협력 정책들과 협력, 상호 보호적 경제, 안보적 이익 추구를 이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몽한 양국 관계는 향후 정기적인 협력을 유지하면서 관계 발달을 주관하여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국민, 정부 및 위정부 기관 간의 협력을 계획하고 연구 및 조사 범위를 제정하고 평가하는 종합적 철학을 가정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교류 협력, 공공 외교 활동, 문화 교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신뢰 구축의 기반이 형성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양국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의 관계가 더욱더 발달될 것입니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 75회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이 연설하실 때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 보건, 협력체를 지향한 바와 같이 C19 팬데믹 상황에서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력 대화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시아 경제순환이 이루어져야 발전도 될 것이기 때문에 몽골과 한국의 경우 중국 및 북한과의 협력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국제 제재로 인해 북한과 경제관계를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몽한중, 몽한러시아 각각 3자 경제관계의 실질적인 신뢰 구축 및 상호 유익 등의 기본 철학을 준수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일본과 미국 등 국가들을 포함한 다자 간의 협력 관계를 더욱더 확대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목표입니다. 또한 앞으로 양국은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준으로 이전되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몽골인들의 권리 보호 문제, 양국 간 비자 문제, 외국인 투자, 대외 무역이 더욱더 추진하고 양국의 상호 유익한 관계로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몽골과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도 항상 서로를 지지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몽골 WTO의 사무총장직 후보로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유명희 씨에 대한 지지를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평화와 번영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함께 힘을 합치고 더욱더 몽한 30주년 되는 해로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계기로 삼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추구하는 다음 협력 관계를 이루게 하는 성과 있는 학술회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